네, 저는 경기도 가평의 자라섬에서 자라섬 재즈 페스티벌을 2004년도부터 총감독으로 일을 하고 있는 임재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올해 하면 14년째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음악 축제, 아시아에서 가장 성공적인 대표적인 음악 축제로 성장을 했습니다. 기획자란 공동의 목적을 위해서 관계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이 즐겁게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죠. 될 수 있으면 무대 뒤에서는 모든 스태프들이 즐겁게 아티스트가 공연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그런 거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죠. 그래서 늘상 우리 스태프들에게도 하는 말이 야, 세상에 너가 제일 행복해야 다른 사람들도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지. 그렇지 않고 다른 사람 보고 행복하라고 말하는 것이 말이 안 된다. 무대 뒤에 있는 스태프들이 느끼고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데 사실은 최선을 다하고 가능하다면 마음이 전달될 수 있기를 바라요. 이런 것들은 꼭 말 아니라도 전달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회사 사원이 두 가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꾹 참자예요. 두 번째가 안 되면 말고. 기획자는 태어나는 사람이 아니고 난 만들어지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아티스트는 천재 아티스트가 있지만 기획자는 천재 기획자가 없어요.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와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일들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라면 약간의 인내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기획자라는 사람이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결국은 주변 사람들과 다 같이 만들고 함께하고 뭐 이런 과정들을 얼마나 스무스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인가가 되게 중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사람들과 잘 소통할 수 있어야 되고 무엇이 좋은 것인지를 볼 수 있는 안목도 키워야 되고 단기간에 이루려는 생각을 해서 그렇게 바람직스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안 되면 말고는 사실 그게 포기하자라는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는데 사실 그 이야기는 아니고요. 최초에 생각했었던 것이 아니라도 일해가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바리에이션들이 생기더라는 거죠. 아, 이거 아니면 이런 길도 있구나. 또 다른 가능성 같은 것들을 볼 수 있고 그런 면에서는 뭐 사고의 어떤 유연성 같은 것들이 좀 플렉서빌리티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이해하시면 너무 아전인수격의 해석이 되나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사람들은 항상 생각하잖아요. 아, 내가 이걸 하고 싶다. 그러면 그 생각을 밖으로 항상 누군가에게 알리고 이야기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속에만 가지고 있으면 그 아무도 모르거든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내가 무엇을 하고 싶고 내가 어떤 생각이 있으면 하는 것들을 끊임없이 알리는 노력들을 하다 보면 기대하지 않았던 곳에서 의외로 많은 기회들과 그런 가능성들이 열릴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그런 일이 저에게도 일어났고 결국은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네, 어느 날 저는 자라섬 재즈 페스티벌의 감독이 되어 있죠. 아마 말하지 않았으면 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제는 올림픽이 단순히 스포츠의 문제가 아니고 범위가 이제 문화 일반으로 계속 넓혀져 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문화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중요한 키워드가 되고 올림픽을 유치했다라고 하는 특정 국가가 단순히 스포츠를 넘어서 그 국가의 문화적인 역량 같은 것들을 전 세계에 보여줄 수 있는 제일 좋은 기회가 올림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올림픽이 가지고 있는 의미도 스포츠 못지않게 큰 의미가 있고 여전히 우리나라의 모습들이 안 알려진 것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해요. 올림픽을 기화로 해서 좀 더 대한민국을 친밀하고 가려져 있었던 부분까지도 좀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특히 그 문화적인 역량을 좀 우리가 10분 발휘해서 문화국가로서의 대한민국이 새로운 모습으로 보여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